동장군이 맹위를 떨치는 어느 날 특별한 방식으로 출근을 하는 한 남자. YG전자 직원들은 부산하게 움직인다. 아침 대바람부터 대환영을 받는 이 사람은 승리 씨다. YG전자에서의 첫 업무는 CF 촬영이다. 승리 엄마! 군대 가지 말고 나랑 결혼하자! 갑자기 들이닥친 열혈 팬. 아, 너무 잘생겼어. 오빠 저 좀 안아주세요. 감독님이 준비한 YG전자 부임 선물 깜짝 이벤트였다. YG 후배들도 나섰다. 어, 형 안녕하세요. 어서 안녕하세요. YG전자에 민호가 빠질 수 없잖아요. 시원아, 건강해야 돼! 괜찮은 거 아니야? 스스로 좋아서 하는 일이니 무얼 해도 열심이다. 와. 후배 손나은이 찾아왔다. 기꺼이 출연에 응해준 마음씨가 손나 이쁘다. 움직이지 마세요. 네? 승리 씨는 참으로 자상한 선배다. 이때 나은의 얼굴이 굳어진다. 뚝배기를 깰까 말까. 복수? 한편 특수분장 중인 병재씨. 꿈을 꾸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했던가. 병재씨는 YG를 만나고 더 큰 사람이 되었다. 그런 병재를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 제키의 이재진. 기묘하게 케미를 발산하는 두 사람이다. 다음날 K-POP 최강자로 넘버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K-POP을 대표하는 가수분들을 찾아가서 도장깨기 같이 떠오르는 스타 청아와의 개인기 대결. 그 순간 윤영이 선빵을 날린다. 후회 없이 저마다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인다. 들어와! 와! 악덕 업주에게 고용당한 직원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반가운 얼굴, YG의 냉동인간 진우션이다. 그런데 마지막 해. 아우, 나 왜 이렇게 자꾸 나를 바보 찐따로 만드는 거야. 진우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그래서 새로운 배역을 준비했다. 유인나와의 로맨스도 준비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됐네요. 지드래곤의 개소리 들으면서 데뷔 21년차 힙합 빠삐용. 어디가 힙합이야? 애드립이 폭발한다. 야망가 승리는 또 다른 프로젝트를 준비한다. 오, 블랙핑크. 블랙핑크와의 콜라보레이션 제안. 사인 좀 한 100장 정도만 하고 가, 알았지? 회장님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니네 지금 좀 떴다고 오빠한테 그러는 거야? 요즘 좀 유독 불편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포기할 승리가 아니다. 창 보았는데 2007년도 기억나요? 아니요.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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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회사랑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추억팔이까지 해보지만 실패다. 갑작스런 양 회장의 호출. 야, 너는 뭐 나 엿먹이는 게 연구하니? 네. 응? 아닙니다. 마음을 몰라주는 회장님이 서운하다. 하지만 속상함도 잠시. 승리에겐 같은 목표를 가진 동료들이 있다. 꿈을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 YG전자. 10월 5일에 여러분을 만나러 간다. YG전자!